이번에 만들 것은 종이컵 디스펜서입니다.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페트병 바닥에서 3cm 정도 위에 자를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표시해둔 선을 따라 칼로 잘라줍니다. 페트병 입구에 종이컵을 덮어 종이컵의 크기를 표시해줍니다. 표시해둔 선보다 0.5에서 1cm 안쪽 부분을 돌려가며 잘라줍니다. 잘린 윗부분을 돌려가며 표시된 선까지만 세로로 잘라줍니다. 전 칼로 자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위로 쉽고 빠르게 자르세요. 잘라준 페트병에 종이컵을 넣어 잘 뽑히는지 확인해줍니다. 네, 아주 잘 뽑히네요. 성능까지 확인했으면 끝입니다. 환경은 물론 편리함까지 챙기는 재활용 종이컵 디스펜서. 우리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